그 아린 어떻게 됐어요? 지금 링거 맞고 자고 있어. 의상이 뭐래요? 저혈압 쇼크래. 근데 유산기가 있다고 하더라. 유산기요? 그러니까 임산부한테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시켜? 매일 잠 못 자고 일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? 아니, 내가 시킨 게 아니라 DBS에서 갑자기 설 특집 없고 봄맞이 특집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지. 아리가 그만둔다고 했다며? 근데 아직까지 왜 작가 안 구한 건데? 안 구한 게 아니라 마땅한 작가가 없어서 못 구한 거야. 근데 준수 씨 왜 나한테 화를 내? 그래, 준수야. 엄피디한테 화낼 일은 아니지. 두 분은 그만 가보세요. 아리 옆에 제가 있을게요. 아리야. 여기가 어디예요? 병원이야. 몸은 좀 괜찮아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체온 체크 좀 하느라고. 우리 유기농이 괜찮은 거죠? 괜찮아. 근데 유산기가 있다고 했다네. 신할리 씨 깨어나셨어요? 네. 저혈압 쇼크가 왔어요. 수액 다 맞고 퇴원하시면 됩니다. 근데 유산 조짐이 있으니까 되도록 누워 지내시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들었지? 일부터 그만둬. 안 그래도 아까 그만둔다고 했어요. 그래, 잘했어. 당분간은 집안일도 하지 말고 절대 안정 취하는 거다. 알았지?